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생산 가운데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입니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와 또 신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합친 것을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그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초점은 태양광 발전입니다. 올해 작성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2040년에는 30에서 35%까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주 야심적이지만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을 읽어가면서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무모한 정책을 이렇게 급히 추진할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다른 많은 정책들과 비슷한 정도보다도 훨씬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간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위상은? 한국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8년도에 수립된 것이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계획 연도는 마지막 해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11%입니다. 원전이 41%였습니다. 2014년도에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마감 연도는 2035년가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은 11%대 29%였습니다. 2019년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돼서 확정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30에서 35%대 그 다음에 물음표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원전은.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2020년 발전 비중을 30에서 35%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거예요. 확 감축하는 거죠.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갈가 닦아왔던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한국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수립 확정했습니다.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태양광 치명적 단점은 없는가? 태양광 발전은 엄청난 정도로 토지를 수요하는 토지 집약전 발전 방식입니다. 반면에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은 또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자본 집약적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토지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평지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광 발전은 한 단위의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13.2에서 44만큼의 부지를 필요합니다. 그 1회 발전 설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13.2에서 44의 부지를 필요합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 설비 구축에 0.6의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대단히 토지 집약적이고 다른 쪽들은 자본 집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전 1기의 발전 용량이 1기가와이트라고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10제곱킬로미터를 필요합니다. 10제곱킬로미터면 여의도 면적의 1.19배입니다. 여의도 면적이 8.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1400개의 축구장 면적입니다. 원전 하나만큼의 전기를 만들려면 축구장 1400개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비로소 원전 1 기가 생산하는 그런
전기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기가와트죠. 또 특히 태양광은 거느리지 않는 평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이나 도로 없이 태양전지만 놓았을 때를 가정한 그런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2.1%입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대 박수진 교수가 추정한 자료를 보면 72.1%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그만큼 넓은 평지가 있는지,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평지를 공장용 용도라든지 단 상업용 용도가 아니고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허황된 계획은 아닌가? 한전과 발전 오사의 고민은 아주 큽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량이 13.2기가와트입니다. 13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원자력 13기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994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약 3억 77만 평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 면적의 1.64배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시 면적의 1.64배의 평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소요 예산은 58조 8천억입니다. 현재 한전과 발전 5사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143조 8천억입니다. 이게 28년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무리한 그런 계획을 밀어붙이는 거죠. 부채가 143조 8천억인 회사한테 태양광 발전한다고 58조 8천억을 더 추가로 부담시키는 겁니다. 서울시의 1.64배 면적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목표량이 7.6기가와트입니다. 그7.6 원자력 발전소를 7.6기 원자력 발전소를 필요로 한 것이죠. 필요한 토지는 9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약 156만 평입니다. 이것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도달한 토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7조 3,030억 원입니다. 현재 한수원의 부채는 31조 4천억 정도입니다. 28년 후 1920 2018년 기준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전과 발전 5사 그리고 한수원만 뭐이 농수산 공사 이런 것다 빼고 그 주요 한국의 발전 이 회사들의 것만 합계하더라도 총 토지 소요가 평지 192 제곱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면적의 1.8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면적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질문 네 번째입니다. 실천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2030년의 목표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정합니다. 이것도 뭐 계산한 게 아니고 2030에 앞에 20이 있으니까 아마 20%를 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죠. 첫 번째, 어디서 그 넓은 평지를 확보할 수 있냐? 대한민국에서. 호주나 아니면 뭐 고비 사막도 아니고. 두 번째, 설령 평지를 확보하더라도 그 토지를 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발전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낭비적이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소모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3일 날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발전 효율을 1%만 높이더라도 패널 설치 면적을 4에서 6% 정도 줄일 수 있다. 고효율 패널을 사용해서 토지 사용을 줄이자. 정부 부처가 토지 사용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최초의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토지 과소비형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패널의 발전 효율을 조금 올려가지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전체적인 것을 내용을 보고 태양광 발전은 점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늘려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정부가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실시하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 그런 원천을 태양광으로 옮기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참으로 허황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태양광 발전은 속도를 좀 늦추든지 무슨 조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